안녕하세요.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. 두 번째 강의 스팟 자료는 역할 정하기 할 때 필요한 게임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. 보통은 이제 강의를 일반 강의식 배열로 앉은, 그러니까 책상 배열식으로 앉는 강의도 많지만 여기 팀별 강의로 많이 하거든요. 조별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단기간 교육을 할 때는 오히려 좀 더 같이 어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넣기 때문에 팀별 강의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럴 때 보통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강의를 많이 해요. 강의를 듣는 교육생들도 힘들고요.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겠죠. 이럴 때는 강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지치고 퍼지기 마련입니다. 그럴 때 저 말고도 교육생들 중에서 역할을 주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. 그것을 저는 역할 정하기라고 하는데요. 역할 정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.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역할 정하기 게임을 좀 넣어봤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 이미지 게임 아시죠? 그 이미지 게임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첫인상과 그걸 가지고 역할을 정하는 재밌는 시간인데요. 시간은 3분도 채 안 걸립니다.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전제는 팀별 활동의 그룹핑이 되어 있다는 전제예요. 뭐 5명이든 6명이든 3명이든 그룹핑으로 팀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책상 구조가 되어 있으면 더더욱이 좋겠죠. 그때 여러 명을 한 번에 강의를 할 때에 사실은 강사 혼자서 1대다로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최대 많이 하면 20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때마다 뭐 1시간, 2시간 강의면 괜찮지만 8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때 강사분 말고도 강사분의 보조 역할과 또 각 조에서 조장 역할 또는 서기 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뽑아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. 팀원들을 봐주세요 하면은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도 민망해하세요. 기존에 아시던 분들도 민망해하시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더더욱 민망해하시겠죠. 이때 이분을 한 분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왕년에 이성 친구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을 것 같은 팀원 한 분 지금 마음에 정하셨나요? 라고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정중하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리켜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외쳐요. 그러면 여기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그 와중에도 인기 있을 것 같은 팀원을 이렇게 가리킵니다.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쑥스럽게 손을 들으세요. 그러면 이분들 어떤 역할을 해주실까요? 오늘 맞습니다. 오늘 조장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거든요. 박수 한번 크게 주시겠어요? 짝짝짝짝짝 이렇게 외치고 두 번째 키워드 드립니다. 그럼 이번에는요 조장님으로 뽑히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했을 것 같은 팀원 뽑아주시겠어요?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요 이분은 서기의 역할을 드립니다.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서기와 조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이분은 싸움 좀 잘했을 것 같은 팀원 있으시죠? 그분을 향해서 가리키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보조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역할을 주기도 하고요. 또는 뭐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타임키퍼라던가 이런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 또는 쉬는 시간이 끝나고 자리에 다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등 여러 가지 강사분들이 그거는 매치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과 이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년에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은 팀원 이거는 약간 리더십이 있고 뭔가 활발한 팀원일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첫인상을 보고 그런 사람을 뽑았다면 조장이 좀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 학창시절의 공부라면 이제 연필이랑 뭐 쓰는 거 이런 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서기였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재밌는 키워드로 싸움
뭐 껌 좀 씹었을 것 같은 팀원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뽑아주세요. 그러면 그분들은 왕년에는 많이 노르셨으니까 오늘은 보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세 분을 저는 뽑아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.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. 뭐 한두 시간짜리 강의보다는 좀 3시간, 4시간 그 이상의 강의로 팀별 활동을 하는 강의일 때 더더욱 효과가 있는 역할 정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